탄생할 때까지를 그때가 약 400년이 400년. 뭐라고요? 그 400년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 성경 기록 공간사라고 한다. 공간사. 어? 성경 기록이 없어. 딱 끊겼단 말이야. 그 성경이 있어야 뭐 천사가 나타났는지 뭐 써지든지 뭐가 알지. 성경 기록이 없단 말이야. 없는 대신에, 없는 대신에, 성경 기록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로 돌아온 뒤에부터 예수님이 초림,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까지도 전체를 다 천사들이 주장한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설파가 났어요. 성경 기록은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다니엘서가 이미 벌써 말씀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천사가 여러분의 개인, 따서 개인, 가정, 사업, 국가, 모든 영역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천사론을 들춰보니까, 계속 천사론을 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죠. 아하, 천사는 모든 곳에다 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역사하고 천사의 순종이 일어나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초자연적인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는 요게 약 이제 400년, 400년 몇 년이요? 400년. 이 400년 동안에 이때는 성경의 구체적 기록이 없고 그냥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만 쭉 이어져 있어요. 네?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도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계속